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셀럽들의 말말말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미국이 러시아에서 독일로 향하는 천연가스관 프로젝트인 노드스트림을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인데요. 간밤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저는 impose sanctions, 제재를 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노드스트림 2 AG라는 기업과 그 관계자들에게 말입니다. 자,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을 비난했는데요. 그의 액션,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강한 동기를 부여한 겁니다. 러시아산 가스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간밤 우크라이나에서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이 군사적 긴장감이 극에 달하면서 증시가 가파르게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관련한 오늘의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오늘도 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고문님? 지금 뭐 굉장히 뭐 표면적으로는 이 국지적인 지역 분쟁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은 네. 나오는 족족 시장은 굉장히 지금 네, 신경질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 뭐 미국의 증시 그 차트를 보시면은. 요거 발표할 때부터 떨어졌어요. 네. 예, 요것도 발표하면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로 봐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지금 뭐 우리 전체 글로벌 증시에는 굉장히 영향을 되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한적으로 지금 받고 네.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 가스프롬이 100% 갖고 있는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노드스트롬 2 AG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100% 지분은 갖고지만 사장은 또 독일 뿐이에요. 자, 여기에는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뭐 2015년부터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공사했던 데는 스위스 회사인 올시즈라는 데서 하는데 여기서 만세를 부릅니다. 네. 만세를 부르고 나온 다음에 예, 이어받은 회사가 이 회사고요. 네. 이 회사에 대해서는 바이든은 벌써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러시아 하청업체라든가 그다음에 가스관 부설선 여기에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추가 제재를 가한 겁니다. 그 원인은 뭐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사이버 디도스 공격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민감해졌을 때는 이런 것이 티격태격되고 지금 뭐 양 정상 간의 회담도 하니 안 하니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이번 주말까지는 어떤 변곡점을 넘기 전에는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조그만 일이라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 그런 시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60세까지 예비군을 다 지금 다시 재무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인구가 4,400만인데요. 예비군만 300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데 긴장이라는 건 길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죠. 이것이 빠르게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네. 자, 어쨌든 전운이 계속 감돌고 있는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오늘도 여러 가지 코멘트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셀럽의 말 이어가겠습니다. 황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또 다른 팬데믹이 닥칠 거라고 경고했던 빌 게이츠와는 정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 콜라노빅의 말말말인데요. Spring and summer, 봄 또는 여름이 되면요. 증시가 아주 강하게 회복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미크론이 fast decline, 빠르게 저물고 있고요. 면역률이 정말 정말 높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2년 이상 우리가 팬데믹을 겪었으니까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은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역사적으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다른 팬데믹이 올 거라고 이야기했던 빌 게이츠와는 상당히 상반된 의견입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역시 나눠보시죠. 네, 다음은 이 콜라노비치의 이야기인데
자, 뭐 이분이 뭐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팬데믹이 또 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올해는 뭐 시장이 좀 회복될 거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계속 이 포지션을 뭐 JP 모건 회사의 차원에서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1월, 2월 달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증시의 모습은 증시 조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이 과하다는 게 JP모건의 사실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를 보면 우리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정 국면의 최종 단계니까 준비하세요. 이제 이 사인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금리와 기업 실적을 둘러싼 우려가 좀 과하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요. 경제활동의 모멘텀 아직 살아있고 그다음에 병목 현상 금방 완화될 것이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네. 콜라노빅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어디서 치고 나와요? 딱 모건 스탠리에서 네. 무슨 소리예요? 또 반대입니까? 네, 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 윌슨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수직 강화하고 있는 중인데 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JP 모건대 모건 스탠리의 모건 대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름은 비슷하지만 의견은 정반대인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의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던 비트코인인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B2C2라는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의 트레이더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크립토 앤 스톡스, 암호화폐 그리고 주식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매크로 상황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인 요소가 발생했던 상황에서 전부 그러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자, 이 같은 correlation, 상관관계는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이 risk asset,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셀럽, 비트코인에 관련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황미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네. 이야기는 역시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이 네. 최근에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뭐 하락이 약간 멈추기는 했는데 이게 뭐 과연 디지털 안전자산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회의감이 든 상황입니다. 정체성의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요. 너는 누구냐. 뭐 지금 나스닥하고 굉장히 동조화되는 부분들인데 똑같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서 지인들에게 뉴욕 장에 있는 지인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네. 이제 답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리고 굉장히 저한테는 아 이건 맞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들었다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네. 비트코인에 이제 가세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헤지펀드 뭐 이런 큰 손들이 이제 들어가서 하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잠재적으로 약세장이 가면 펀드 매니저들은 뭐부터 팔아요? 가장 위험한 자산부터 그쵸.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동조화된다 그러는데 아 무릎을 내가 제가 딱 쳤습니다. 기관들이 이제 가세하고 또 뭐 유동성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하였습니다만은 개인보다는 기관 펀드 매니저들은 무슨 비트코인에 대한 애정이랑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약세장으로 가면은 이 부분들은 팔고 보자. 먼저 팔고 네. 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조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안전한 변동성이 줄은 상태로는 같지만 그 반대편에 봤을 때는 지금 나스닥과 동조화되는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을 활용을 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어떤 지표를 삼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 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안전자산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또 새로운 양상으로 새로운 성질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함께 최영호 후문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고문님과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고문님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